네. 매체 이은 세 번째 매체 복싱으로 가겠습니다. 첫 그래서 이 두 팀은 어떻게 릴리전을 가질 남가은 김지민 권하현 허예은 권하현의 서브 서브 득점 황 남가은 살짝 때문에 네. 그 파트너가 어떻게 그 다음 볼을 이어줄 수 있는지 버텨줄 수 있는지 거기에 네, 아저처럼 허예은이 잘 이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아 그러나 끝까지 승부하는 그런 근성이 있더라고요. 네. 자 이번엔 플립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자, 그 호흡을 이 경기를 하면서도 더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어요. 네, 잘 돼서 장점이 분명히 있네요. 네, 일단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죠. 네. 백핸드. 깊숙한 거. 그것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뒤져있는 펀치 체육회 복식 빼요. 네. 그래서 저럴 때 위에서 바로 걸 수 있는 탑스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권하연 출발합니다. 권하연의 서브. 그렇죠. 네. 지금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가까운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잘 이어지고 있네요. 네. 랠리 여기서 얻는 포인트는 정말 값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5대 2 석점 찰리드. 앞서 있는 펀치 이렇게. 복식조의 두 번째 게임. 컬리는 지금 초반에 포항시 체육회가 먼저 선제를 가져가면서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2대 7. 넘기 그러면서 6점 차. 또 나간 김인 남가은은 두 번째 게임 가져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늘 카운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쪽으로 주지 않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될 텐데요. 갈 포인트면 마지막 게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벗어났. 게임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나갔습니다.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느렸고 임팩트도 좀 길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맞받아 번째 게임 포인트도 1대 1 그리고 서브 득점 선제 갑니다. 번째 게임 김지민 남가은 나갔으니 세 번째 게임 허예은의 서브 두 개 이어집니다. 나갑니다. 잘 맞받 또 들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임팩트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브 득점. 네. 그렇게 확실한 주문을 했습니다. 포항 입장에선 여기서 끊어야 돼요. 랠리에서 이겨. 역시 또 여기 리시브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게임 복식. 나갑니다. 세븐홀 7대 7. 역전으로 갑니다. 깊은 곳. 나가서 올라가야 되는 김지민 남가은. 갑니다. 지금 포항시기 포항시 체육회가 가져갔었거든요. 팀은 지금 대전의 권하연. 나가네요. 그것을 허예은 선수가 얼마만큼 현명하게 처리할 건지.
넘어오는 볼은 권하연이 처리를 할 텐데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